자, DB금융 투자의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수고해 주시네요. 네,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시장이 예상은 좀 됐습니다만 좀 빠졌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에 비하면 잘 버틴 것 같기도 한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많이 파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좋지 않아요. 근데 네. 특히 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예. 뭐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뭐 크게 변동은 크지 않았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의 언급 때문이었죠. 물론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안 할 거다라는 언급을 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예.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의 요인이었고 네. 우리 시장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또 아시아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수급도 역시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 이상 좀 매도를 했어요. 거래소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네. 5,521억 원 매도를 했고요. 네. 기관 역시 2,370억 원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누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1,700억 그리고 화요일 날 3,100억, 예. 그다음에 수요일 날 3,177억, 오늘 5,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점점 매도 강도가 좀 강해진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합치면 총 1조 3,524억 원을 4일 동안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역시 합쳐서 이제 8,052억 원 예. 이번 주 들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이 이번 주에 2조 1,169억 원 네. 거래소에서 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고 합산으로 하면 1조 3,500억 매도라면 네. 3월에 급락 장세하고 얼추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네, 급락했을 때 물론 하루에도 뭐 거의 1조 원 이상 매도한 날이 분명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은 뭐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좀 세지는 분위기로 가고 거기다가 기관 매도도 동반해서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번 주 내내 좀 좋지 않은 예. 물론 어저께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어저께 반등 규모를 넘어서는 이제 매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런 최근에 기조는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관련주나 아니면 식음료 관련주, 코로나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은 예.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이제 1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되죠. 각 기업들이. 예. 물론 큰 기업들은 이미 발표가 웬만하게 다 했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은 아직도 이제 발표가 이제 내일 아무래도 쏟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이번 주 한창 또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굉장히 좀 강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 관련주라고 예. 할 수 있는 뭐 GS 리테일이나 BJF 리테일 같은 종목은 특히 GS 리테일은 오늘 한 7% 상승을 했고요. 아이고. BJF 리테일도 약 3% 가까이 상승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뭐 이 코로나19의 언택트의 대장주라고 하면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네. 카카오는 오늘도 역시 4%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보였고요. 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승폭은 카카오웹에서 현격히 좀 줄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주식수가 달라서 사실 의미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가격만 놓고 둘이 이제 싸우는 형국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카카오가 오늘 22만 5천 원으로 마감이 됐고 예. 네이버는 21만 9천 원. 역전이 됐군요. 예, 가격 측면에서 역전. 물론 시총은 네이버가 크죠. 예. 주익수가 많으니까. 이것은 그냥 우스갯소리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어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코스닥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신선식품 우리가 마켓컬리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오아시스 마켓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물론 있겠지만 예.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오아시스 마켓이 이제 신선식품의 이 온라인 배송의 2위 업체입니다. 예. 이 회사의 지분 약 8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어소프트고요. 예. 오늘 실적이 나왔어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약 20억 원 정도가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예, 오아시스 마켓을 보유한 지어소프트 실적 연결 실적이 예. 이제 잘 나왔다는 얘기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아직은 이제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이제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뭐 네. 최근에는 대형 유통사들까지 이 네. 싸움에 이제 뛰어들고 있고 쿠팡은 연일 아직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오아시스 마켓은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내면서 가고 있는 회사예요. 있다. 예,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켓 쉐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켓 쉐어가 아, 포인트가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네.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렇군요. 이 회사 역시 오늘 신고가를 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주식은 계속해서 좋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제주 대장주인 NHN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 역시 오늘 14% 넘게. 아이고, 이게 15% 옛날로 치면 상한가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옛날 15% 상한가 시절. 그러니까 대장주는 지금 계속 간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그 내장재 관련된 종목들,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해요. 좋죠. 그래서, 예, 한샘이나 뭐 1분기 실적에 잘 나왔던 현대 네. 리바트는 오늘 좀 쉬었지만 네. 뭐 LG 하우시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있는 이 LG 하우시스 역시 오늘 3% 가까운 상승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음식료 뭐 음식료는 요새 계속 좋죠. 뭐 하이트진로는 아, 오늘도 역시 4% 넘게 상승했고 네. 오리온도 역시 3% 넘게 그러게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언택트 관련된 뭐 인터넷이나 게임 결제 이런 대장주들도 역시 강하고요. 예. 내수 관련된 음식료, 유통, 건자재 건기식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기식 종목에서 뉴트리라는 종목 역시 오늘 네. 8% 넘게 에버콜라겐이라고 우리가 이제 먹는 콜라겐 예. 네, 이걸로 이제 가장 알려진 이 주식도 역시 8% 넘게 상승을 했고 네. 최근에 흐름이 좋은 또 콜마 BNH라는 건기식 종목 역시 오늘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세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전체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가기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네, 시총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시총 기준으로는 이제 수출 관련 주식들이 아무래도 높고 또 최근에 또 금융주들 역시 높은데 네. 금융주들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뭐 웰스파고나 뭐 시티은행 같은데도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시총 큰 주식 중에서 그렇군요. 은행주들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은 강하지만 역시 지수율을 봤을 때는. 아, 여전히 외국인 기관들이 예. 수출 관련주에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HSBC 은행이 뭐 이 금 관련 선물인가요? 그거 결제 관련해서 또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도 좀 전에 듣고 왔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코스피에 비한 맞습니다. 네, 그런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그러면 코스닥의 시총은 바이오니까 네. 오늘도 보니 시젠이 시가총액 3인데 상한가를 쳤더군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군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시총 3위가 된 것이고요. 네. 시젠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실적이 뭐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1분기 말씀드리면 이제 매출액은 818억 원, 네. 전년 대비 무려 약 198% 성장을 우와. 했고요. 영업이익은 398억 원으로 우와. 584%.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네요. 네, 영업이익률이 48.6.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일 잘 됐을 때 영업이익률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이것도 3개월치 실적이 아니라 거의 좀 한 달 반 이 정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의 1, 2월 달은 크게 네. 매출이 없었는데 거의 3월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키트의 수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 3개월 중에 거의 3월 달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4월 달 같은 경우 4월 달도 이미 수출이 발표가 났으니까 예. 4월 달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4월 달 진단키트 수출액이 전체 2억 6,764만 달러가 수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예. 그중에 당연히 시젠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3월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체 진단키트 수출액이 334%가 증가했어요. 와. 없어서 못 팔면 없어서. 네, 풀 가동. 네, 네? 맞습니다. 일산 풀 가동이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시젠이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상한가에 갔는데 기관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말아 올린 게 아니라 쌍끌이로 네. 기관 외국인이 네. 상한을 만들었고 맞습니다. 유지시켰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열광을 했냐? 올해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물론 네. 이제 뭐 이 예상치는 예상치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 맞습니다. 네. 근데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398억 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592억 원. 아이고. 시즌 말씀드리는 3개월 겁니다. 3개월 동안. 예, 맞습니다. 그리고 3분기엔 더 나갑니다. 2,467억 원,
4분기에는 2,861억 원의 아이고.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 그럼 합산 얼마예요, 대충? 그렇게 되면 예상대로 된다면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7,323억 원. 매출은 1조 2,587억 원 예상을 하는데요. OPM이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무려 58%를 예상하고 있어요. 아, 영업 레버리지가 네. 진짜 극도로 나오는 거죠. 네. 뭐 더 나올 수 없을 만큼 나오는 정말 초호황 진단 키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CJ는 당연히 상한가를 간 거고 관련된 이제 진단 키트를 수출하는 회사들 네. 뭐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뭐 EDGC 뭐 이런 종목들도 역시 따라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상인데 진짜 예상대로 되면 시젠이라는 회사가 한 해 영업이익을 7천억 낸다? 맞습니다. 와, 이게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만약에 이 정도로 나오면 전체 코스피 시장 코스닥에서 상위 랭킹에 들 것 같아요. 영업이익 순으로 이제 그래요. 나래비를 세워도 네. 사실 뭐 그 오랜 기간 동안 살 기회를 주긴 했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이제 관심 종목이 됐고 뭐 맞습니다. 예, 또 빠지기도 좀 많이 빠졌던 적도 있고 네. 그죠? 하여튼 참 이 세상의 변화, 이 코로나19가 주는 세상의 변화가 이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변동, 그리고 인기와 비인기, 양극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요 뉴스 중에 눈에 띄는 뉴스 한 개 정도만 더 볼까요? 시간 관계상?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뉴딜 관련된 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네. 제 고객들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런 그 뭐 코로나 관련주나 뭐 언택트 관련주나 내수주가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예.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예상이지만 지금 이제 일단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죠. 네. 네, 9월까지 일단 9월 중순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기존에 이제 공매도를 이미 해놨던 이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쇼커버링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기관들이 거기에 역공격을 하고 또 그러니까 가는 놈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 시장 환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라는 관점보다는 네. 수급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물론 코로나19가 약간 완화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낙폭과대 수출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지수가 좀 그러니까 주춤한 상태. 브라질에서 하루에 만 명 이상 지금 확진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예.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예. 네. 이 코로나 대처를 잘하셔서 높으신데요. 또 21대 국회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역시 여당이 압승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런 이제 이쪽 관련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나올 예. 거고 뭐 그런 쪽에서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싸다고 왜냐면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네. 뭐 이런 은행주나 이런 거는 신저점, 뭐 항공주 신저점을 하지만 또 뭐 그 이외에 또 이 코로나19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큰 기조는 우리나 나스닥이나 별 다르지 않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투자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게 디지털 컨설팅 팀의 DB 금융 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균 과장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